그럼 형이랑 둘이 사는 거네? 네. 자기도 힘들게 산다. 고아원에서 살았다니 남일 같지 않다, 야. 세상에 엄마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. 저도 엄마만 있었으면. 엄마도 엄마 나름이지. 나 같은 엄마 있어봤자 짐만 돼. 그래서 여기 회장님이 도와주고 가게도 차려준 거고? 네. 회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형제 없었을 거예요.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. 자기야, 그럼 회장님 돈 많겠다? 지금 건물 지을 준비하세요. 어머어머, 웬일이니, 웬일이니? 애인은 있니? 저요? 없어요. 자기 말고 회장님. 이놈의 청소 지겹다 아주. 내일에도 끝이 없네. 고생하셨어요. 엄마! 아유, 우리 둘이 잘 찾아왔네. 네, 선수지. 아줌마 딸내미? 엄마 닮아 이쁘게 생겼네. 신경 끄세요. 돈 줄 것도 아니면서. 무슨 말을 못하게. 몇 살이냐? 7살이야. 안녕하세요. 그 아저씨한테는 인사 안 해도 되고 이리 와봐. 인사해. 여기 대빵 오빠, 주방장 오빠. 안녕하세요. 오빠야, 우리 엄마 잘 부탁한대. 그래. 자기 표정이 왜 그래? 우리 뚜기 싫어? 아니요. 애들이 좋긴 한데 혹시 무섭다고 울까 봐요.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하고. 난 안 무서운데. 말도 잘 통할 것 같고. 오빠야, 잘 지내보자. 인생 뭐 있다꺼. 딸내미가 보통이 아니네. 얼른 악수해라. 처음 봤는데 용돈 안 줘? 하지 마라, 엄마야. 이크면 안 되는데. 졌다, 졌어. 아직 지 엄마 판박이네. 당연히 제 딸인데 제 판박이죠. 자기야, 나 그럼 퇴근한다. 뚜기야,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잘 가. 또 알아.